고속버스 승차장 3층. 후쿠오카는 사실 굉장히 작아서 여기서 3박 4일 있기에는 뭐랄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 주변에 록한 지역인 뭐 베프나 유후인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오늘 베프 한번 가보자 해갖고 하카타 중앙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베프로 넘어갈 겁니다. 이 베프로 가는 방법이 버스 타고 가는 게 있고 기차 타고 가는 게 있는데, 기차는 나중에 제가 일본 기차 여행을 할 거기 때문에 잠깐 놔두고, 버스가 비교적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티켓 발권기부터 가서 발권을 해야겠죠. 오이타, 오이타, 베프. 거의 다 베프 가시는 분들인가 보네. 베프? 예. 네, 예약 넘버. 예약 넘버. 아, 이스 これで 디세이드 티켓. 프리즈 쇼 드라이버. 아, 디세이드. 34. 오케이. 땡큐. 34. 34. 굳이 체크인 안 해도 보여줄 수 있답니다. 오, 쉽네, 쉬워. 항상 이런 기차 떠날 때, 열차 떠날 때, 버스 타는 줄 모르니까 일찍 나왔거든요. 10시 반 버스인데 9시 40분에 나왔어요. 어리버리 탈 거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쉽게 끝날 줄 몰랐네. 커피나 한잔 할까? 이유 있으니까 내가 사오는 줄 알고. 아니야, 그냥 우리 그 카페 가서 마시면 되지. 여기 하카타역에 막, 하카타역에 있겠지. 가볼까? 아니, 한번 찾아보자. 역시 카페 없을 때는 막구도 나루다가 최고야. 여기서 30분만 건드면 된다 이 말이지? 한 20분 있다가 화장실 갔다 가자. 오케이. 후쿠오카에서 베프를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켓을 일자권으로 끊으면 좋은데 비싸더라고요. 우리가 뭐 버스를 얼마나 탄다고 두 번밖에 안 타, 가는 거 한 번 오는 거 한 번 탈 텐데 그거 하더라도 한 6만 원 넘었지. 6만, 옛날에는 5만 얼마였다는데 지금은 6만 9천 원인가? 6만 8천 원인가? 아무튼 엔화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6만 8천 원을 달래요. 근데 버스 왕복만 끊으면 한 사람당 5만 원이면 돼. 우리가 거기서 유후인을 더 가면 패스를 끊는 게 이득인데, 베프 가서 료칸에서 자고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이동할 거라 그렇게 패스권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돼서 일단 끊었습니다. 그 왕복 티켓만. 베프 가서 점심 먹고 그리고 료칸에서 저녁하고 내일 아침까지 준다니까 일본 전통 료칸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저렴하더라고요. 홋카이도보다 훨씬 저렴해요. 제가 알기로는 료칸 하루에 막 7, 80만 원으로 생각했는데 여기는 30만 원대? 30만 원 초반에 저렴하게 갈 수 있는데 2인이고 또 밥 주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후쿠오카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오늘은 료칸 한번 가보자고 밥 먹고. 30만 원이면 진짜 가성비지 사실. 밥도 그냥 벤또 아니고. 가이세끼 그 일정식으로, 일본식 정식으로 차려주는 거니까. 숙박에 온천 문제야. 숙박에 침대 있으려나? 없겠지? 아, 나 침대에서만 잡으러 태갖고 일본 왔으면 일본 문화를 한번 체험해봐야지. 잘 아, 기억 안 난다고? 나도 기억 안 나. 내가 예약했지만 잘 기억 안 나. 우리 계획형이라서 예약해놓고 신경 안 쓰는 스타일. 알아서 되겠지. 오늘 시간이 10시 반인 관계로 바로 가보자고요. Next bus. 안녕하세요. 봐봐, 26분에 출발하는 거고 우리는 다음 거야, 다음 거. 이제 현금 만 원, 그러니까 현금 1000엔 남았는데 999엔짜리 가방 샀습니다. 네, 999엔.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쪼매서 갖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999엔이니까 만 원이 안 돼, 9000원인데 막 들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999엔 태웠습니다. 네. 이제 남은 현금 없어요. 우리 이제 거지야. 어떡할 거야. 우리 이제 진짜 거지야. 베프까지 한 2시간 정도니까 버스 타고. 2시간 40분? 오래 걸리네? 잠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앞뒤로 앉아. 맞아 맞아. 가는 그 버스 자리가 없어서 앞에 뒤에 이렇게 둘이 화장실, 이렇게, 화장실 피하려고 둘이 이렇게 동시에 못 앉고 앞 뒤로 앉아서. 자기가 앞에 앉아서 뒤로 제끼고 자. 논스톱 베프. 논스톱 베프라는데? 텐디. 텐디. 11D. 텐디 11D. 응? 여기서 누가 이거 안 훔쳐가겠지? 안 훔쳐가겠지? 우리 거기 자리 나오지? 좌석. 오, 일본의 고속버스라니. 원래 앉으려면 여기 아니면 요렇게 요렇게 앉아야 되는데
화장실이랑 요만큼이라도 떨어지고 싶어서 한 명은 앞에, 한 명은 뒤에. 우리나라 고속버스보다 좀 좁다, 옆에가. 내가 뚱뚱해서 그런가? 좀 좁게 돼 있네요. 어쩔 수 없지 뭐. 가야지. 반드시 가야지. 와, 더 덥다, 더 더워, 여기는. 진짜로. 벳푸에 도착했습니다. 저 벳푸 타워가 랜드마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벳푸에 온천 마을이거든요. 벳푸랑 유후인 쪽이. 뭐 지옥 온천이라 그래가지고 7개의 지옥으로 갈, 뭐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온천인가 있대요. 근데 어차피 지옥은 나중에 갈 수도 있으니까 굳이 가지는 않고 여기서는 먹고 이제 마지막 쉬러 왔습니다. 근데 여긴 기타하마역이라서 우리 호텔은 지옥 온천 쪽에 있는데 버스 타고 한 20분 걸린대요. 우리 기타하마 아니고 그냥 저 지옥 온천에서 버스 타도 되냐 했더니 카와구치인가 뭐 어디 버스 칸나와구치 버스 터미널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되고 호텔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짐만 맡겨놓고 가보자고. 일본 전통 다다미방에서 온천 할 거니까. 근데 우리가 돈이 없죠. 아까 돈을 다 썼단 말이에요. 와이프 가방 사주느라 ATM기를 찾아서 돈을 좀 뽑아야 됩니다. 백화점 내 환전소가 있는데 환율이 좋지 않더라고요. 1.1019니까 5만원 바꾸면 5천엔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ATM에서 뽑을 수 있는 트래블월렛이라는 게 있죠. 트래블월렛은 수수료가 안 나가는데 500달러까지인가 수수료 안 나가요. 여기는 은행 거고 여기는 세븐일레븐 거라서 은행 거에서 뽑는 게 수수료 더 이득입니다. 트래블월렛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트래블월렛이 뭐라 그럴까? 제3국? 그러니까 국제 통용 화폐, 엔화, 유로화, 달러화 이런 데가 아니라 막 베트남 동이나 필리핀 페소 이런 거 쓸 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국제 통용 화폐도 뽑아도 좋아.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 갖고 왔는데 유용하게 쓰게 되네요. 그거 아니면 카드 결제 해도 되는데 일본은 아직 현금 결제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나 봐요. 뽑자고. 봐봐요. 트래블월렛으로 3,000엔 입금하니까 26,000원 빠지잖아요. 근데 아까 5만원 바꿨으면 5,000엔이니까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5,000엔이면 사실 43,000원인데 6,000원 차이 나죠. 수수료 떼더라도 이게 좀 더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3,000엔을 충전해. 기계가 내 카드를 먹어서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래요. 20분 동안 전화했더니 일본어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분도 영어를 못해. 그래서 뒤에 빡빡이 형님 있어가지고 저희 말고 돈 또 뽑으시려는 빡빡이 형님 있어서 그러니까 번역기로 기계가 내 카드를 안 뱉어낸다 그랬더니 통화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분 기다리래요. 기다려야지 뭐. 사람 구경하면서 20분. 커피 한잔 마실래? 스타벅스? 아, 라멘 집 가고 싶었는데. 라멘 문 닫았어? 개고생하고 먹는 라멘의 맛이란. 어? 어때? 괜찮아? 나쁘지 않은데? 일본에 왔는데 일본 라면 안 먹고 갈 순 없잖아, 그치? 물론 중화식 라면이지만. 맛있는데? 조금 뭐라 하지? 알단테? 따뜻한 국물을 더 익혀먹어. 역시 밥은 고생하고 먹어야 돼. 마음고생 말고 몸고생 있지. 엄청 느끼할 줄 알았는데 안 느끼해. 진짜 다 먹어본 것 같아. 카이센동, 호르몬동, 일본 라면, 일본식 정식, 오늘 저녁에 가이세끼까지. 자기 파 안 먹잖아. 파 다 걷어서 낮추. 파 있으면 먹기 힘들잖아. 됐어? 그만큼 먹어. 파를 안 먹어? 자기가 나이 먹어도 파 안 먹을까? 그때 어쩔 수 없이 빠다 든다 그냥. 먹을 때까지 방에 가둬놓고. 베프가 바닷가라 그런지 굉장히 습하네요. 지금 3시니까 4시쯤 호텔 가서 짐 정리하고 4시 반쯤 도착할 거 아니야. 료칼 한 판 때리고 저녁 먹고 료칼 한 판 때리고 산책하고 그리고 자면 될 것 같아. 로칸 세 판 때리자고 오늘? 네, 쫓겨나. 일요일이라 일본도 거의 다 닫았네요. 일요일이면 오히려 더 장사 잘 될 줄 알고 그랬는데 문을 대부분 닫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손댈 곳은 대양 쇼핑 센터. 오늘 료칸 숙소가 산속에 박혀 있어서 그 뭐랄까 편의점 개념이 좀 찾기 어려워요. 오늘 먹을 것들을 미리 챙겨가야 돼. 가이세키 요리가 있다고는 하나 네? 거기서 주전부리 같은 게 없으니까. 아, 이 바다 냄새 좋다. 일본 감성 좋아. 좋았어. 그지, 완전 일본 시골 감성.
일본 시골 감성에 걷다 보면은 뭐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 감성이 알잖아. 뭔 느낌인지 알잖아. 일본 감성. 문을 다 닫으니까 되게 시골 느낌이 난다. 우리나라도 시골 가면 막 자기 열고 싶을 때 열잖아요. 상점을. 그런 것 같아. 여기 봐봐. 이 일본 감성이야. 이 감성이. 여기 까르시. 이런 토스트가 270엔. 세금 포함하면 270엔이라는 얘기인가? 이게 세금 포함? 내일이 우리 마누라 생일이어가지고 마누라 케이크를 하나 좀 사주려고 그랬더니 없네요. 달달한 빵 없나? 케이크 대신할 거라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엔 아이슬란드에서도 불었는데 이거를 케이크 메론빵. 대신하기엔 좀 그렇지 않아? 메론빵 일본에서 많이 먹잖아. 이거 도라에몽이 먹는 거 아니야? 아닌가? 도라에몽은 단팥빵인가? 야끼소바, 야끼우동, 볶음우동 이런 거 도시락으로 먹어도 됐었겠다. 이거 신선식품 저녁에 세일하면 난리 나겠다. 치열하겠는데 경쟁? 이렇게 퀄리티 좋은 애들 20%만 할인 애들도 회 퀄리티 이런데 1980엔 회 하나 먹을래 오늘? 저 초밥? 오늘 가이새끼 먹어야 돼서 안 되지. 진짜 시골이야. 가자. 일본의 시골 풍경. 우리 버스 잘못 타가지고 결국 뒤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문으로 다녀야 되는데 어디 백숙 나올 것 같은 오리백숙집으로 올라왔어요. 판교로 가야 되는데 남한산성으로 왔어. 버스비도 100원씩 더 냈어요. 지금 여기 꼭대기 올라왔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7개의 지옥 온천이 있는 곳. 오, 저기 봐봐. 저 온천. 그냥 직진해. 모르면 직진이요. 여기요? 이리 내려가? 가보자. 가보자.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자. 어, 저기 온천들, 저 연기 나오는 거 봐봐. 7개 지옥 온천 가는 길이에요. 칸나와? 저 온천이 칸나와 인포메이션 센터랑 붙어 있는데 7개의 지옥 온천.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옥은 언젠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집에 가서 료칸 때릴 겁니다. 완전 일본식 감성 골목길이다. 이거는 옛날에 나 살던 시골에도 없던데요. 폴라로이드? 근데 여기 사실 여기서 찍으면은 저 일본 번호판이랑 찍는 수밖에 없을걸?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로등은 없는데 이따가 진짜 동네 저녁 먹고 나와서 쓱 걸어도 좋을 것 같아. 오늘 제가 갈, 저희가 갈 숙소는 다다미 방입니다. 일본식 그 숙소를 다다미라고 하죠. 바닥에서 자는 거. 근데 다다미 6조래요. 6조. 이 조에 대해서는 제가 방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골길을 걸어서 숙소 찾아가서 오늘 길잡이. 여기서 길 한번 잃으면은 괜찮아. 아직 그 가방에 먹을 거 조금 있으니까 조난 데서 살아남을 수 있어. 약간 마을의 강 같은 돌멩이 비석 있는데? 마을 입구 들어가면 이런 비석 있잖아. 알지? 오늘의 숙소입니다. 야스라기노 야도 유후. 이게 온천이야? 오, 숙소랑 온천이랑 나눠져 있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자. 이리 오너라. 띵동 없어? 띵동. 이쪽인가? 어? 여기가 무슨 뭐 어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들어가 볼게. 여기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야스라기노 야도. 에? 료칸? 료칸. 료칸했다. 60m 했다. 아, 죄송해요. 아, 씨. 아리가또. 여기 아니래. 저 밑으로 내려가라는데? 야, 남의 집 문을 그냥 열고 들어가 버렸네. 그냥 입구가 저 밑에 있다는 거 아니야? 60m 가라가라. 야, 아니,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누워서 TV 보고 있어. 내가 료칸? 이러니까 이쪽으로 가래. 야, 당황했다, 나. 근데 어떻게 문이 저랑 열리지? 뭐 띵동 이런 것도 없이? 이건가? 이것도 멋있다. 이게 차라리 온천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 거는 아래에 있었다는 거. 여기야? 야스라기노 유후. 아노 힘마세. 알아? 아무도 없는데? 뭐 그냥 들어가면 되나?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여기 벨 있다. 벨. 띵. 띠링. 하이. 하이. 아, 안녕하세요.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고한 뭐 밥 어쩌고 한 것 같은데. 아, 밥 준비 중이라고? 좋다. 분위기 좋은데?
그때 잘 골랐지. 어, 좋았다 좋았다. 10시까지 체크아웃 하러 우리 9시 40분 버스니까 결제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아. 일본어 잘한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사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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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 브라썸. 아 체리 브라썸 사쿠라네. 라네. 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야. 스게. 바다미 방 좋은데? 네. 커피 머신도 있어. 돌체 구스토. 디나. 스타트 6. 아하. 오클록. 응. 6 오클록. 응. 디나. 디나. 아, 6시부터. 응. 그리고 비포 디나. 응. 에다 아프터 디너. 네. 투모로우 머니. 3 타임즈. 아. 아. 이마. 히노키. 어, 히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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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에, 나이스 스멜. 나이스 스멜. 뷰는 그냥 지붕 뷰여도 난 이 창문이 마음에 든다. 이거 옛날 이거 손가락으로 뚫어 가지고 밖에 보고 이랬던 건데 지금은 그냥 바깥 뷰. 어. 좋습니다. 이게 다다미가 6조라 그랬잖아요, 제가. 요 판때기 하나가 1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다미 6조. 여섯 개짜리가 깔려있다는 겁니다. 6조가 1, 2인용이고, 8조가 한 2인용 넉넉하게 쓰려면. 그리고 8 플러스 8 하면은 요거 두 개 해서 4인 많이 쓰시더라고요. 여기 화장실에는 샤워실은 없고, 씻는 거는 나가서 료칸에서 씻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뭐 깔고 덮고 자냐? 주겠지? 아, 지금 우리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7시에 지금. 우리가 료칸도 예약제야. 7시부터 7시 45분까지 밥 먹기 전에 하나, 저녁 먹고 한 번, 아침 먹기 전 총 세 번 해야 된대요. 강제로. 그래서 저녁을 6시에 먹으니까 그 전에 빨리 하고 와라. 인사이드 히노키탕. 이렇게 개별 료칸이어서. 깊다. 뜨거워. 깊고 뜨거워. 와. 야, 이거 거의 아이슬란드 온천급인데? 히노키탕이어가지고 편백나무. 히노키라고 그러면 안 되지. 편백나무 탕이어서. 편백나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사쿠라. 사쿠라. 아, 사쿠라라고 여기 적혀 있구나. 아, 사쿠라 데스. 사쿠라 데스. 스리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 스리파 히야. 와.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와. 아까 식스 나이 레이터. 레이터. 응. 폰즈. 소르토 오히야 이빠이 고다사이. 33만원에 온천이랑 료칸이랑 가이세키요리 포함이거든요. 이게 저녁 내일 아침 빼고 저녁 메뉴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고기 때깔 봐. 고기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사시미 나오고 지옥 온천으로 대표 먹는 거래요. 이따가 이따가 하자고. 먹자 먹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타다키마스. 일단, 아는 일본어 다 나온다 이거. 1번 아무주부시 3 에피타이저. 이게 3 에피타이저구나. 닭가슴살. 이게 계란찜이 아닌 뭐야? 어? 계란찜이 아니네? 아 이게 스팀드 에그 커스터드인가 보다. 6번 차완무시. 차완무시는 이따가 준댔잖아. 아 그래? 그거는 왜 나 아침에 먹은 계란찜 같은 그런 거야. 이건 뭐야? 뭐야? 에피타이저래. 와 이거 버닝 타임만 하더라도 먹는 시간 한 시간은 넘겠다. 하이, 넘버 6. 핸드메 스리퍼 아노 소이 페스토. 소이 페스토. 네. 쇼유? 아, 와사비. 아, 지금. 와사비. 에다마메. 에다마메? 에다마메. 소이. 소이. 아, 소이. 그냥 콩. 빈. 빈스 페이스터. 아 와사비. 아 와사비가 아니야. 딜리셔스. 딜리셔스. 우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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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위에 있던 게 와사비가 아니라 빈 페이스트였어. 와사비. 세임 컬러. 와사비 이빠이. 이제는 고기를 한번 구워보자고.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와 기름진 거 봐. 와
소금 딱 찍어서 소금 맛 이거는. 이거 한 점씩 먹는 게 너무 아깝다. 이 와규를 내가 언제 이렇게 크게, 아까 마트에서 본 거 아니야 이거? 그치? 마트에서 이거 3만원어치 보면서 야 이거 먹고 싶다 이랬는데 내 눈앞에 나타날 줄이야. 오, 다다미 방에 이렇게 푹신푹신한 이불까지? 이거 모포인데? 이제 마지막 온천만 하면 돼. 오늘 마지막 온천, 마지막 일정에 우리 카오리 료칸. 아, 에도 시대로 돌아온 듯한 느낌입니다. 위에 거리도 그렇고 제 복장도 그렇고 21시부터 아니 20시 반부터 21시 반까지 1시간 료칸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도 시대 인력거 인력거 진행하고 여기가 카오리인가? 세마세 없어. 아 세마세 야외 온천 야외 료칸 이렇게 돼 있네요. 오 이거 너무 좋은데 이게 아까 그거보다 더 좋다. 아,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후쿠오카에서 벳푸까지 쉼없이 달려왔는데 원래는 후쿠오카를 3박하려고 했어요. 후쿠오카에서 뭐 먹을 것도 많다니까 3박을 하면서 좀 쉬자고 했는데 료칸이 너무 궁금해서 와봤거든요. 여기 1박에 33만원 잡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야 무슨 숙소 1박에 33만원이냐 좀 비싸다 했는데 오늘 와서 방 보고 밥 먹고 료칸 해보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있다. 제가 료칸 비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료칸. 오늘 후쿠오카 료칸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당장 또 한국 가서 유럽 갈 준비해야 돼. 내일 모레는 아이슬란드로도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일할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료칸을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